인상 일출. 모네의 이 그림은 인상파 화풍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해당 화가로는 마네와 세잔, 고흐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클로드 모네가 파리 세느강 북쪽 르아브르 해변에 있는 호텔 객실 창가에 이재를 세우고 그린 그림입니다. 해가 막 떠오른 이른 아침의 짙은 안개 사이로 돛단배와 기중기, 건물의 실루엣이 아련히 드러난 모습을 통해 자연과 빛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일출의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순간적인 인상에 대한 거친 터치가 흥미로워 보입니다. 빛의 순간을 그린 한국적 인상주의 작품과 빛의 예술인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나봅니다. 회화와 미디어 아트는 조금 다른 듯한데, 이렇게 서로 다른 매체의 작품 전시를 함께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원대 한 분은 교수님이셨고요. 그리고 홍남기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두 명의 사제지간의 작가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가는지 익산이라는 곳에서 전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이제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각각의 다른 매체의 작가들이 익산이라는 지역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같이 전시를 하면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 사이군요. 모두 빛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박남재 작가는 빛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작업을 하나요? 박남재 선생님은 한 순간에 그 풍경을 그리지 않고요. 그 빛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색을 덮어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색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조금 그 순간의 빛이 아니라 이 빛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깊숙한 울림들을 표현을 하는 게 박남재 선생님 작품에서 좀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양의 인상주의 화가처럼 순간의 빛을 찾는 게 아니라 빛을 표현하기 위해 덧칠하며 색을 찾아내는 작업이군요. 이런 게 한국적 인상주의인가요? 그 인상주의라는 게 이제 빛을 포착을 하는, 순간을 포착을 하는 그런 작가들을 일컬어서 통틀어서 인상파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박남재 선생님이 한국적 인상주의, 한국의 세잔이라고 부르게 된 거는 이제 그 스승이신 오지호 선생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오지호 화백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남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도쿄에서 수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호남의 인상주의라는 그런 화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분이세요. 그 호남의 인상주의라는 게 그냥 서양의 빛이 아니라 한국적 색채를 가지고 빛을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전통적인 색깔들을 좀 재해석하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였는데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게 이제 박남재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한국의 세잔, 호남의 그런 인상주의 화단을 이끌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세잔이라 불리는 박남재 작가를 있게 한 그의 스승 오지호 작가. 한국적 인상주의의 화풍을 만들어낸 오지호 작가의 작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오지호 화백의 특징을 보면 이제 초기에 박남재 선생님의 화풍을 같이 이해를 할수 있어서 이번에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오지호 선생님의 그 특징들은 이렇게 갈색조로 나무를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설경, 눈을 표현하는데 단순히 흰색이 아니라 청색이 섞인 흰색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청회색, 그리고 뭐 갈색, 뭐 붓터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의 색이라 생각했는데, 실은 여러 가지 색이 그 안에 들어있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박남재 작가의 작품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 산은 전남 영암에 있는 붉은 월출산의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산이 아니라요. 이 작가는 산의 형태들은 그리고 있되 그 형태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체해 나가면서 단순화하는 작업들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들의 능성이만 남겨놓는다거나 이 앞쪽에는 굉장히 자세히 그리는데
나무들을 이렇게 그냥 녹색으로 되게 그냥 그 색깔만 남겨놓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붉은색도 그냥 단순히 붉은색이 아니라 굉장히 검붉은색으로 이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붉은색 같은 경우도 이제 작가의 표현 기법이랑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단순히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요. 색을 쌓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겹을 칠하고 다시 한 겹을 칠하고 그 위에 다시 한 겹을 칠하면서 그 색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들을 섞어가면서 이제 그 색이 나타낼 수 있는 최상의 빛을 이제 찾아내는 작업들을 연속하는데 그 연속하는 작업을 가장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작품인 것 같습니다. 붉은 월출산이라고 해서 붉은색을 섞어 만들었나 했더니 색을 덮어씌우면서 그렇게 자신만의 색채를 만들어내 빛을 표현했군요. 다른 작품도 보겠습니다. 캔버스에 하늘이 가득 들어차 있지만 대지가 느껴지는 그림이네요. 이 작품은 2000년도 이후부터 이제 그 작가 선생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하늘 시리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은 박남재 선생님이 가장 잘 쓰는 색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파란빛을 나면서도 보랏빛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늘빛이 나기도 하고 흰색을 섞은 파란빛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박남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파란색에 그 대한 색채감을 조금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호남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 들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에서 이제 지평선 같은 드넓게 펼쳐진 그런 평야들을 보면서 호남 지역의 특징들을 가장 잘 포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을 그리는 붓지라는 힘이 느껴집니다. 박남재 선생님은 이제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홍남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펜 하나를 가지고 드로잉을 하고 그것을 영상화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시대가 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평면만이 미술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면이 아니라 다른 부류의 미술 그리고 드로잉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도 점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표현 기법들로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홍남기 작가는 영상 작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네요. 이 미디어라는 것은 단순히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영상화하는 작업들을 지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술 작품에서 콜라주라는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 콜라주는 좋아하는 것들, 붙이고 싶은 것들을 도화지에 막 붙이는 작업들을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가는 도화지에 이렇게 콜라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광고 속 아니면 영화 속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다 조합을 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가 익숙한 이유가 있었군요. 이런 영상 작품은 우리 주변에서 광고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등으로 많이 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술 작품은 전시장에 가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도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 작가가 이제 버려져 있는 공장에 갔을 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그 80년대, 70년대에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오브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작가가 거기서 이제 채집을 해서 이제 드로잉화 시키면서 영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 커다란 독수리가 굽어보면서 이 버려진 공장들을 바라보는 이 느낌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게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에 올라타 하늘을 날면서 팔봉 예술 공장을 둘러보는 느낌이 드네요. 우리 지역 작가라서 우리 지역을 더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고흐 작품이 왔으면 좋겠어요. 피카소의 작품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외부의 서양의 작가들도 그 안에서는 이제 국내 작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작가들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인 모네와 마네, 세잔과 고흐도 그들이 살던 곳에서는 지역 작가였습니다.